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해남교과서 강무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동의유패하고 강무개혁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해남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4페이지 펴보세요. 자, 강무개혁 자체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지계와 관련된 내용 있죠. 양전사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대한국 국제.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를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강무개혁의 이제 목표는 무엇일까? 이렇게 볼게요. 자, 동의협회에 대해서는 고종은 대한제국 헌법을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를 공포했죠.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뭘 바탕으로 했냐면 구분시참을 이제 바탕으로 했어요. 예,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갑신전변과 갑오개혁, 처음에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런 구분시참 개혁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요건 구분시참 내용이 그 뒤에 이제 말을 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양무개혁, 양전사업 할때 반영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 아래 권한이 항제에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하려면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구심점을 어디에 이제 맞추냐면, 항제에게 권력을 집중하면서 이제 하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독립협회의 견해하고 좀 다르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항제에게 이제 뭐냐면 권력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같이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서구식 의회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강무 정권하고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로써 이제 항제는 입법권, 그다음 행정권, 그다음에 사법권, 외교권,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관련된 대한국 국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볼건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권력을 그냥 항제에게 몰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조 내용을 보면요.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국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대한제국의 정치는 500년 전래 만세 불변한 정제 정치다. 이렇게 있는데 눈여겨볼 게 이제 만세불변이라는 용어인데, 요 만세불변이라는 용어가 그 앞에 이제 메이지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아마 메이지 헌법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메이지 헌법에 보면 그 청왕의 권력이 만세불변이다. 만세불변이라는 것은 그 계속 이렇게 세대도 이제 계속 예전부터 그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터치할 수 없는 권력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상당한 많은 권력을 이제 항제에게 집중한다는 그 이념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메이지 헌법에도 이게 나오죠. 이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뭐, 3조부터 해가지고 9조까지 이게 이제 그 항제권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항제, 그 사법권, 입법권, 뭐, 군통수권 등등등등을 다 이제 항제에게 집중시키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게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국 국제는 그 1897년 10월 달에 공포했죠.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 멸망한 1918년 10년 8월 달까지 일종의 이제 헌법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헌법이라고 이제 뭐냐면 하지 않은 게 뭐냐면 그건 이제 항제가 친히 정한 국가기본법.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 정한 법이 아니라 헌법은 의회에서 보통 정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제가 친히 정한 기본법이 돼가지고 이걸 헌법이 아니라 국제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국제라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교정서라는 특별입법기구에서 이제 제정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여기는 좀 약간 내용이 좀 애들 용어로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이제 돼 있냐면 한자도 이제 좀 적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2조하고 3조 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이상하게 설정해 놨고. 자, 거기에 이제 그 2조 아니라 3조 내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 놨어요. 예. 그런데 이제 원문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주권의 소재와 집행 형식에 대해서 명백히 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민공법에 의해서 했다. 이걸. 그래서 만민공법, 만국공법이라고 하죠. 예. 만국공법. 어떤 분은 만국공법이 정확한 말 아니지 않냐, 말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만국공법이나 만민공법이나, 그 다음에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서양의 열강대 체결한 국제법의 근거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예요. 공사 기초에 나왔던 거,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한민국 국제를 통해서 국권 강화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근대 주권 국가가 진입하는 강무정권의 2년과 국가 건설 방향을 법제화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해설을 볼게요. 국제라는 것은 나라의 제도를 의미하고요. 헌법처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의회에서 만들지 않고 황제가 친히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기본법, 국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조는 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제국임을 표방했고, 그래서 당시 중국, 일본, 러시아는 모두 황제가 다스린 제국이었다. 그래서 고종은 제국을 선포해서 주변 국가 대등한 위치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제2조는 대한제국이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였다. 그래서 이제 전제군주제라는 것은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조부터 9조까지가 황제에게 집중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권한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시아 관점에 보면 그 당시 한중일이 이렇게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청와권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의 어떤 헌법 같은 것들을 공포했죠. 정식으로 헌법을 공포했던 나라는 이제 일본이죠.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뭐냐면 메이지 헌법이 있죠. 메이지 헌법.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흥정헌법 대강이라는 게 있어요. 흥정헌법 대강. 그래서 그 헌법은 헌법인데, 이게 헌법은 아니죠. 헌법은 아닌데, 그 앞으로 이제 흥정헌법을 만들게, 청왕을 중심으로 만든 그 헌법을 흥정헌법이라고 하죠. 만들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그 개요 이런 것들을 공포한 게 흥정헌법 대강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한국제가 있죠. 예.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황제권을 강화시킨다는 거. 전제군주제를 이제 강화시킨다. 일본의 메이지 헌법 같은 경우에는 겉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왕에게 권력을 몰빵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 프로이센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은 서구의 헌법이 아니라 이런 흥정헌법, 위로부터의 그 뭐냐면 황제가 내려주는 헌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동아시아 교과서 읽을 때 이런 점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강물개혁에 관련된 강물적 그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자강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원수부를 설치해서 군사체제를 이제 뭐냐면 개편했죠. 그래서 황제 중심으로 군사체제를 개편했다. 여기에서 이제 원수부라는 것은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국방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방부. 예. 그리고 이제 있고, 여기에는 뭐냐, 잠깐 이제 군사개혁 관련된 내용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뭐 다른 교과서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자, 서울의 친위대를 강화시켰다. 친위대를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위대를 이제 창설했죠. 서울의 이제 수도 경비를 담당할 수 있는 시위대를 이제 창설했고, 그 다음에 진위대를 확충했다.
진위대를 확충했다는 것, 지방에 있는 부대죠.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잠깐만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육군 헌병대를 설치했어요. 육군 헌병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학교를 건립을 했죠. 무관학교. 무관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장교를 양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적 해군을 건설하려고 했다. 근대적 해군이란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함대는 목선이었잖아요, 목선. 근데 저기 서양처럼 증기선, 철갑선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양모하고, 그 다음에 강제호,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함대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군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게 아니라, 예전에 뭐 수송소를 약간 개조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근대적 그 함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병제를 뭐냐면 실시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진병제 실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칙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진병제는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실시를 못했죠. 일단 뭐 돈이 없었고, 그다음에 진병제를 실시하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제 의무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권리를 또 신장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결국에는 안 됐다. 그냥 조칙만 발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혁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항실 기구인 국내부를 이제 중심으로 그 새로운 회사와 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자, 이때 이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때 내걸었던 이제 구호가 뭐냐면요. 예. 식상응업 정책이죠. 식상응업 정책. 식상업 정책, 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번성시키겠다. 메이지 유신 때 이제 공포했던 건데, 하여튼 그날 식상업 정책을 내걸었다는 거, 그 다음에 화폐제도 개혁과 중앙은행 그 설립을 추진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화폐제도 개혁은 뒤에 따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근본이 태안제도를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추세가 이제 그 근본이 태안이잖아요. 근본이 태안을 이제 하려면 전제 조건이 됐던 것이 중앙은행이야. 중앙은행. 그래서 중앙은행을 설립한 조례를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근본이 태안제도를 넘어가겠다고 법제적으로 공포를 해놨어. 조례를.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뭐가 부족했냐. 금이 부족했죠. 결국에는 이게 계획만 했지 실질적으로 안 됐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실업학교와 기술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고, 유학생을 국외에 파견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개혁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하고요.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을 위한 지게 발급 사업을 했다. 요게 이제 주로 많이 나오죠. 네. 그래갖고, 이제, 양전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보통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면, 제대로 된 양전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양전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나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감당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했던 양전을 강모양전이라고요. 근데 이 강모양전도 엄밀히 말하면 전국적으로 못했어. 일부 지역만 했던 거예요. 일부 지역만. 하여튼 그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지게를 발굴했다. 그래서 이 지게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뭐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양전 사업을 통해서 했던 양안 같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토지 소유권을 공인하는 목적보다는 주로 이제
왜냐면 조세 수입의 어떤 가세 대장으로만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문계 같은 이제 사적 그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마을 단위로 해갖고 간행적으로 인정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양전을 바탕으로 양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계를 발급하죠. 예. 그래서 이 지계를 발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계는 나중에 이름이 뭘로 이제 바뀌냐면 강계로 바뀌죠. 강계로. 예. 강계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그 후생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해본 것 같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내용이 좀 빈약해. 그래갖고 후생 자료 가지고 좀 약간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뒤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볼게요. 자, 그 양전사업을 이제 보면 대개 양전 사업은 원칙이 뭐냐면 양전측에서 원칙 일물권주의에 관한 근대적 토지소유권 확립이었다. 그래서 이게 일물주라는 말은 예전에는 이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그다음에 경작권, 그다음에 이제 또그또 뭐죠? 도지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고 소유권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지주들의 어떤 그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유권만 인정하는 거고 지주제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법과제도를 마련한 거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일제시 이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비슷해 내용이. 그래서 실제로 이 토지조사 사업도 이 강무 양전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계승해서 받아서 진행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강무 양전의 배경을 보면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배경 관련된 내용이죠. 19세기 말 조선사회의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의 불균등뿐만 아니라 부생정의 난맥도 가중했고, 정확한 소유주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인들이 그 당시 불법적으로 토지 정탈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토지 소유와 점유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무 개혁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인 어떤 확보죠. 근대에 필요한 재정을 토지 파악을 통해서 증대된 지세로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근대 개혁에 필요한 그 재정을 지세로 충당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양전사업을 이제 할때그 주요 그것은 양전아문이거든요. 양전아문. 그리고 이제 직위성 직위아문인데 뒤에 얘기했지만 양전아문과 직위아문이 따로 이제 운영이 됐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죠. 통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전사업을 이제 볼게요. 양전사업은 이제 원칙은 뭐냐면 구분신청이죠. 그래서 이제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양전사업을 했는데 먼저 구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뭐냐. 자, 예전에 이제 그 양전사업 자체가 건국대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양안을 라는 형식, 양전사업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분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새로운 이제 정책은 신청을 바탕으로 한게 뭐냐면 양전의 정확한 것을 가하기 위해서 서구식 근대적 측량기술을 이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계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안은 이제 만들었지만 양안 자체는 그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주목적이 조세 수입 확보거든요. 조세 수입 확보야. 그리고 주로 이제 토지 중에 그 뭐냐면 그 전밭. 그러니까 이제 토지 중에 이제 농경지만 이제 파악을 하는 목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 지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걸 국가가 소유한 게 아니라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개인한테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바탕으로 국가가 그 개인의 소유권을 공인해 줬다. 토지의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농경지 외에도 그다음에 일반 가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주택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산림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냐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양지원사업이나 뭐 지게발급이나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지역만 했던 거야. 일부 지역. 전그 국토를 대상으로 한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 지게발급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근대적 소유권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종전 양전사업과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지뿐만 아니라 농경지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게사업을 볼게요. 지게 같은 경우에는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고 양안에 기재하고 그리고 지게를 발급하면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이거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배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 현상이 진정되면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 변동과 공방의 민전 침탈, 도매, 몰래 이제 원래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이제 사기로 해갖고 갖다 파는 그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방지 그 당시 많았고, 또 외국인에는 잔매 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보를 금지했는데 불구하고 이 특히 일본인들이 몰래 뭐냐면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이걸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배경을 해서 지게 사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게함은 원급처로 규정을 이제 반포해서 지게함을 창설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지게 발급 대상을 농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림과 토지 전탁, 그 가옥까지 포괄했고, 명칭도 처음에 지게였다가 단계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종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토지들, 특히 일본인 토지를 겨냥한 거죠.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양전화문 사업을 인수하여 단계를 발급하면서 토지 측량을 담당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양전화문을 흡수해서 지게화문에서 이제 그걸 뭐냐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전과 지게가 따로따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지게 사업에서 양전사업을 이제 통합해갖고 지게화문에서 이제 그걸 총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일전쟁으로 양전사업이 끝내지 못하고 지게가 다 발행하기 전에 일본의 압력으로 기간이 해체되면서 양전 지게 사업이 중단됐다는 거. 일부 지역에서만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양전 지게 사업의 이제 성과를 그대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으로 연결돼서 이제 또 일본이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가의 비율을 지세에 국한하지 않고 결가를 기준했어. 결가. 예. 결가. 그러니까 이제 지가라는 건 지세를 바탕으로 이제 아니 이게 땅그 시세 있잖아요. 시세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생산량을 바탕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 파악의 객관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포셈에 보면 결과제가 폐지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후셈, 신포셈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지금 고쳐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 위주의 이제 개선 방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 소작 관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유지도 환수했다. 자, 어디에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주들의 소유권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 뭐냐면 농민들의 반발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무 양전하고 지게 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볼게 뭐냐면 도시정비 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이라든지 뭐 유독 같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비롯한 서구 도시를 이제 참조해서 서울의 도시정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경운궁과 대한문을 중심으로 원형의 도로를 정비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그 도시 공원이 탑골공원 있죠. 뭐 미국에 가보면 맨하탄에 센트럴파크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것처럼 큰 공원을 만들었던 건데 이게 탑골공원이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게 자주 들락거리는 그 공원인데 예전에는 새로운 이제 신식 공원 중에 하나였죠. 서구식 공원 중에. 그래서 원각 사이 10층 서택에 주위에 민가들을 철거하고 조성을 했고요.
왕을 위한 궁궐 내 정원이 아닌 도시 시민들이면 도시공원으로서 근대 도시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좀 뭐냐면, 하수도도 정비했어요. 하수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하수도 같은 걸 정비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음식물이나 그다음에 오물 같은 걸 길거리에 버렸죠. 아니, 청계천에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염병도 확산이 되고 침례도 되고 하니까 이걸 막기에는 뭐 완벽하진 않지만 하수도 같은 걸 정비를 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 프랑스 파리의 영향을 받아서 방사형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보통 개성공원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시가지가 이렇게 구획이 됐잖아요. 파리 같이. 마찬가지 이런 것들 영향을 또 받아서 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그 근대 시설과 건물들이 정동과 소공동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그 전차가 개통됐다. 아, 그래서 전차가 개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제 그간에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래서 일본도 없었던 전차를 개통했다. 첫 번째는 홍콩에서 이제 개통한 거고요. 자, 그리고 거리에 정등이 가설됐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근대적 시설물을 이제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의 일각에서? 동도서기의 일각에서 이제 뭐냐면 만들어진 거죠. 동도서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무개혁의 의의와 한계가 있는데, 의의와 한계 쓰라는 거는 좀안 나올 것 같아. 이 강무개혁. 그래서, 강무개혁의 의의 한계는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의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강무개혁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한 국방이나 이제 뭐냐면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짧은 시간에 적지 않는 성과를 이뤘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항실과 지지층의 권익을 이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며 민권의 보장을 계속 소홀했다는 것.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강무 개혁 자체가 이제 앞에서 이 강무 양전 자체가 이 소유권만 인정하는 개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민권을 이제 주장했던 독립협회를 탄압했죠. 이런 것들이 강무 개혁, 강무 정권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부 중심으로 추진한 자관개혁은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재정부정 때문에 그 성과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기관보다는 주로 이제 그 국내부를 중심했고, 그걸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재정 관련된 운영 관련된 것을 볼수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국가재정은 이제 탁재부에서 가난하고, 그다음에 그 항실 재정은 내장원에서 가난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탁재부에서 주로 이제 뭐냐면 재정을 처리하지 않고 내장원에서 처리했어. 왜냐하면 이제 고종 입장일 때는 급히 이제 뭐냐면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내장원이 편하겠죠. 탁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거쳐야 할그 여러 가지 작업들,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그 외에도 여러 한계점이 있긴 있는데,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이제 보기로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뭐 각자 보시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금성 교과서를 볼게요. 동의협회 이제부터 볼게요. 자, 동의협회 관련된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갑신정변에 이제 실패 후에 이제 일본을 망명 갔다가 미국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한 서재필이 그 당시 그 귀국해가지고 이제 고문으로 이제 임명됐고요. 그때 독립신문은 이제 창간했다. 참고로 이게 중촌 고문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중촌하면 독립협회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의회식 중촌 제도만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중촌이 있었어요. 중촌은 원래 고문기관이죠. 그걸 이제 독립협회에서 의회 입법기구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관련된 내용이 이게 저 밑에 있죠. 독립신문은 창간사에서 정부 시책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국가의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를 밝혔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정부와 협조적이었다. 네.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 때도 정부의 지원을 또 받았죠. 자, 그 다음에 아간판천을 전후하여 정부 내 개혁세력들. 정부 내 개혁세력들은 이제 주로 어떤 세력들이냐. 친미, 친러 세력들을 얘기하죠. 뭐, 이완용 같은, 이런 관료들, 세력들하고 이제 손을 잡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정부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빠져나가긴 하지만, 일단 초창기 때 얘기니까. 자, 청가의 사대 관계를 청산하는 작업으로 독립기념문의 조성을 추진했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이제 청나라가 패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자, 이 계획은 아간판천 이후에 본격화되면서 서재필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독립문 건립을 내세우면서 독립협회를 창립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독립문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죠. 영원만 자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고종의 돈좀 바꿔 해가지고 만든 게 독립문이죠. 이 독립문. 독립문 있고 그 옆에 그 독립관. 을 이제 만들죠. 이 독립관은 이제 독립협회의 어떤 그 협회의 그 장소로서 이제 본부로서 이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독립협회는 독립문 권력기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왕실을 포함해서 관료와 상인 등 다양한 계층들의 회원을 참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협회 시기 때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결국에는 뭐냐면 대한제국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독립협회 해산이 되죠. 그렇지만 초창기 때는 사이가 좋았다는 거. 그렇지만 점점 사이가 멀어지기 되죠. 자, 그다음에 독립협회 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언론 활동이나 이제 그 토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세히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독립협회는 기간지로 대조선 독립협회 해별을 발간하고 독립관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민중의 계몽을 앞장섰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진흥, 산업개발, 미신타파 등을 대부분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의회 설립이나 민권시장을 신장 등을 정치적 내용도 등장했다. 자, 토론회는 독립신문과 함께 민중을 계몽하고 자주독립, 자유민권사상을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는 토론회가 이제 나중에 만민공동회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문을 건립하고 강영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던 초기에는 그 안경순, 이완용 같은 정부 관리들이 독립협회에 있었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본격 정치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이 있죠. 정부가 이제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 너무 이제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권수호운동을 이제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적인 정부 관리들이 독립협회에 빠져나갔고, 독립협회는 이후 윤치호, 이상재 등의 주도로 점차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로 발전했다. 엘리트 중심의 단체에서 민중을 포용하는 정치단체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민공동회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앞에 이제 토론회나 뭐 강연회가 발전돼가지고 이권수호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개최가 되기 시작해요. 자, 독립협회가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당시 러시아는 대한제국의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탄 창고 부지로서 설치한 부산 전용도조차 한려은행 등을 요구했다. 전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서 왜 조치하려는 거냐면 그 당시 증기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많은 석탄을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석탄 그 창고를 둬서 저탄소라고 하죠. 거길 둬가지고 이제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산 전용도를 조차를 하려고 했어요. 조차를. 그리고 한려은행 같은 걸 설립을 해가지고 일종의 중앙은행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독립협회 입장일 때는 마음에 안든 거야. 이 독립협회가 상당히 이제 그 영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됐다 보니까 반러 정서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본들은 받아들인 거는 환영하는데 러시아 자본을 받아들인 건 되게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간파천 당시에 러시아가 너무 이권을 개입한다. 이권을 많이 가져간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항해서 이권수호운동을 펼쳤다. 주로 이권수호운동은 러시아만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야. 주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철회시켰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럼 러시아가 독립협회가 무서워서 한국 민중들의 어떤 요구에 수용해갖고 이렇게 철회된 게 아니라
그 당시 러시아는 이제 그 입장에 올 때는 한반도는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얘네들이 원했던 게 만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좀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일종의 병박 그 뭐냐면 울타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부예요, 한반도는.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 그 노골적으로 이제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견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일 때 여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물러난 거야. 얘네들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독립협회가 이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물러난 건 아니에요. 네,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될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권소원운동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에 예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예문으로. 자,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는 러시아 이권 침탈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독립협회는 이제 러시아 이권 침탈을 비판하면서 상소를 통해 자주국권을 주장했고, 그리고 이제 1898년 3월부터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규정하면서 이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민회라고 불렸으면 만민공동회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 시정거리에 이제 열었죠. 연설이나 소통 방식을 통해서 그를 모르는 백성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 교과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계각층에서 참여했다고 하죠. 예,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백정들도 이제 참여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는 신체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권 운동을 했다. 그래서 나가서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한 국민 참정권 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독립협회 이제 운동의 활동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자주국권운동이죠. 자주국권운동. 앞에서 나그 얘기하는 이제 뭐 독립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공원을 건립하고 반려운동에 이제 펼치는 것이 이제 다 자주국권운동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자강혁신운동이야. 자강혁신운동. 그래서 국정 모든 분야의 일대 변혁을 통해서 국력을 배양하는 근대적 어떤 운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정치체제라든지 입헌군제 실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자본을 도입부터 상공업 발달, 뭐 이런 것들, 그 교육 실시, 새로운 교육 실시, 그리고 자유무역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강혁신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권운동을 볼수 있죠. 자유민권운동. 자유민권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국민주권의 확립을 통해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민주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도모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신체 자유 및 재산권 보호,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국민참정권 운동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참정권 운동 관련돼서 이제 했던 것이 중추원 간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독립협회 자주국권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보시고요. 그다음 의회 설립 운동과 간민공동 해보죠.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자유민권 운동과 관련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와 유사한 정치체제를 지향했다. 자, 입헌군주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주단 존재는 있지만 헌법이라든지 의회를 통해서 견제받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내각이 이제 그 정치를 담당하는 그런 것도 입헌군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이미 그 당시 강무 정권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강무 정권은 전제군주제를 이제 추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에 국정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도 중추원 간제 개혁편을 요구를 했고요.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면서 보수적인 대신들을 퇴진시키고 개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박정현 내각을 이제 뭐냐면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독립협회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정부 대신과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를 찬성한 간민공동회를 이제 뭐냐면 개최를 했는데, 간민공동회가 뭐 따로 있는 있었던 건 아니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만민공동회에 간을 불려서 관리를 불려가지고 정부 관료를 불려갖고 같이 했던 것이 간민공동회야. 간민공동회. 예. 그래서 이제 간민공동회에서 현의 6조를 고려했죠. 그래서 현의 6조는 그 예전에 얘기했어요. 현의 6조는
그 전제 군주제가 아니라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권 수호와 그 다음에 민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그 협력을 요구했고요. 고종은 헌의 6조를 받아들이고 동의협회 개정을 토대로 중추헌 신간제를 공표했어요. 예. 요거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중추헌 신간제 보면 예전에 중추헌은 고문기관이었잖아요. 근데 요걸 이제 입법기관으로 바뀌는 거야. 입법기관. 예. 그래갖고 이제 중추헌 위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25명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어요. 예. 처음에 고종의 독립협회가 너무 독식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한국협회 아시죠? 이 한국협회의 인원도 같이 넣자고 했지만 하도 이제 반대가 심하니까 결국에는 독립협회 사람들만 25명을 이렇게 인민협회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종의 중추헌 입법기구가 입법기능 있죠. 이 중추헌은 법률 및 식량의 개정과 폐지, 의정부의 건의사항, 국민의 청원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의관 선출 전날 고종이 독립협회 해산을 명하기 때문에 이런 입헌 인민협회 의관 선출은 좌절되고요. 그 후에 다시 개정했어요, 이걸. 그래서 중추헌이 이제 입법기관이 없어지고 고문기관으로 남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한편, 독립협회 활동의 위기 느낌이 보수파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임명서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수파 관료들이 몰래 밤에 서울 곳곳에 임명서를 갖다 붙여놓고는 그 당시 이제 독립협회 사람들이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박정환 유치유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제를 이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걸 보고 이제 그 고종이 하들짝 놀라서 박정희 내각을 실각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보수파 내각을 이제 다시 그 세우죠. 그러면서 동의협회를 해산을 시켰는데 이거에 이제 반발하고 서울 시민들이 이제 철야시위를 하고 했잖아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에 고종은 동의협회 해산을 명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동의협회를 해산을 명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종이 기록에 있어요. 요번에도 나온 기출 문제죠. 그때 모든 협회라는 거는 다 없애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독립협회를 해산할 때 모두 해산을 명령했냐면 한국협회도 해산을 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협회 해산이 뒤에 이제 해산된 게 아니라 요때부터 해산된 거야. 근데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만민공동회 결렬 하니까 이때 이제 그 고종이 그 뭐냐면 만민공동회를 해체시키려고 한국협회를 이용했죠. 보수파 관료들을.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했는데, 잘안 됐어. 결국에는 독립협회와 한국협회를 다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보부상들을 이제 뭐냐면 쫓아내겠다. 해체시키겠다. 뭐, 보부상들을 쫓아내겠다는데, 보부상단체, 보수상들이 막 서울에 돌아다니고 하니까 다시 이제 뭐냐면 그 독립협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너무 열받아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렸죠. 그리고 한국협회도 다시 해산시켰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상리국을 이제 상리국이나 상해사를 이제 만들어주죠. 요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체포된 지도자가 석방하는데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제 고종은 한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 진압을 하고 요게 많이 생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도 적어놨긴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여기가. 그래서 고종이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만민 독립협회를 해산하니까 한국협회 애들이 뭐냐면 사람 모여가지고 독립협회를 공격했고 그 독립협회와 한국협회가 싸우니까 고종이 다시 불려가지고 얘네들 복수를 시켰는데. 근데 복수를 하고도 한국협회와 동료협회 싸우니까 그제서 이제 군대를 이제 동원해갖고 뭐냐 만민공동회를 이제 진압을 하고 강제로 해산을 했다. 동시에 한국협회도 뭐냐면 그 해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협회와 동료협회가 처음에 해산됐다가 다시 복수됐다가 다시 뭐냐면 또 해산되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여기 봐주시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헌의 6조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자, 거기 뭐 동료협회 성격이 있는데, 이제 뭐 여기 주제, 그 활동 성격과 관련된 토론 주제인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대한제고에 이제 성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아가파천을 단행한 고종은 일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 세내가를 구성하고 갑오을미개혁의 일부 내용을 옛날대로 되돌려 단발령 폐지, 그 다음에 내각 폐지와 의정부 제도 복구, 23부제 실시와 13도제 실시를 시행을 조치했다. 요거는 제대로 돼 있네요. 예. 그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강호개혁 때가 아니라 언제 때냐면 그 이거 아가파천 당시예요. 아가파천.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걸 이제 뭐냐 강호개혁을 해석을 제가 좀 해놨긴 했는데 물론 옆에다 이제 아가파천 시기라고 적어놨긴 했어요. 또 요게 이제 아가파천 시기 때 행정제도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도 경호궁을 중충한 뒤, 경호, 그, 중충한 뒤, 중축한 뒤, 경호궁이 돌아오게 되고, 연월 강물하고, 그 다음에 항구단에서 이제 항제 즉위식을 거행해서 대한제국을 이제 새로운 국호를 선포했죠. 그래서 대한제국 국호의 제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삼한종 통령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구분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대한국 국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한국 국제와 함께 이제 뭐와 연결되는 강호개혁과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수를 설치하고 군통수권을 직접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군통수권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대원수에 취임하였다. 이는 과거 여러 정치 세력이 각 군영을 분점한 결과 갑신전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조선의 군대끼리 충돌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그 황제를 중심으로 군통수권이 일어났다. 지금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진병제 시행도 준비하는 등 근대적 군대 양성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황실 재정 담당 기관을 내장원을 설치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좀 틀리죠? 이 내장원은 2차 갑오개혁 때 뭐냐면 만든 거야. 그래서 내수사를 격을 좀 올려서 내장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요거는 좀 요거 사실관계 틀린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탁재부보다는 이 내장원에서 모든 것을 이제 뭐냐면 가난했죠. 재정 같은 것을 가난했고, 각종 수익사업을 감안했고 고종은 이런 자금을 이용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 개혁을 추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국 국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권을 황제에게 부여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민권 관련된 내용이 없죠. 대한국 국제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원숭을 만들면서 군통수권을 이제 강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독일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복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근대적 어떤 모습, 통치자의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또 국가도 만들었다고 하죠. 예, 독일식 그, 국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자, 양전 직위 사업인데,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 앞부분은 해남은 좀 간단히 설명됐는데,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한제국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와 지세 제도를 수립하고자 양지야문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양지 양정 사업의 목적, 양정 직위 사업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죠. 양전 사업의 목적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조세 수치 확대라는 명분 아래 전국적 양전을 시행을 결정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일부 지역만 했다. 실질적으로는 다 전국적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의 객관적 측량을 위해서 미국인 기사를 초빙해서 관습생을 양성하여 서양식 측량 방법을 도입을 했다는 거. 요거는 구본 신청 중에 신청 관련된 내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게 사업을 하죠. 지게야문. 그래서 이제 양전 사업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게야문을 설치했고, 양전 사업을 바탕으로 지게도 발견했고, 그에 간첩 지게야문을 설치했고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지게를 발급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름이 강계도 이름이 바뀌었죠. 이듬해
양지야문의 토지 측정 사업을 직이야문으로 통합을 했다. 그래서 직이야문이 양지야문의 내용까지, 양전사업까지 같이 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관련된, 직이야문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결과, 직이야문은 직예산업과 양전사업을 병행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은 양전사업과 직예사업을 통해서 모든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실제 경작 농지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 토지 제도와 그 지세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그 양전사업과 직예산업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직예화문 규정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보시면, 일반 농경지 외에도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가옥이라든지 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대한제국의 인민은 아닌 사람은 산림 토지 전택 가옥의 소유주가 될수 없다. 자, 이거는 누굴 견제하는 거야? 일본인들, 외국인, 이 토지를 잔매, 몰래 이제 뭐냐면, 그런 것을 금지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계 발급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양전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인한 뒤 소유권을 보장한 직예를 발급했다. 직예는 토지와 가옥 등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괄해서 관에서 발급한 문서 투수 강계라도 불렸다. 네. 자, 강계라고 불렸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 또 대한제국의 이제 식상업 정책이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돼 있네. 해남보다 더 자세히 된것 같아요. 근성 부분이. 식상업 정책은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식목일에 나물 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발전시키면 유럽의 산업을 이제 이식시켜서 심어서 나라를 번성시킨다. 이런 게 식상업 정책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규정한 건 아니고 메이지 유신 때 내걷던 정책 중에 한데,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업과 국제 무역 등을 강조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보부 상담을 업무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보부상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 보부상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기출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보면 여기다 정리하면 되겠네. 보부상은 조선시대부터 관상이었죠. 정부의 보호를 받고 특정 물건을 갖다 파는 그 상인들을 이제 이었는데, 보부상은 크게 이제 보상하고 부상 조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따리 장수, 좀 사치품을 들고 다니면서 갖다 파는 상인 집단이고,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의 수공업, 생활 필수품 위주로 해갖고 직에 짊어지고 하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들은 이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정부는 이런 보부상 조직을 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이용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전국 각지에 인방이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이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개항 이후에 그 당시 보부상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좀 뭐냐면 그들을 이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부상 조직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보부총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 때 알고 있는 해상공국 있죠. 해상공국을 통해서 뭐냐면 이 보부상들을 간할 했죠. 예. 자, 그때 이제 해상공국은 아래에 있는 보부상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줘요.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물건을 팔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상업세 같은 걸또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 그러다 보니까 이 폐해가 많다 보니까 갑신정변 때도 이제 뭐냐면 이 해상공국 허파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그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이 해상공국을 나중에 이제 그 상리국으로 계칭을 해요. 상리국. 말이 계층이지 이제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예, 특정한 물품에 대한 어떤 그 독점권도 있고, 상업세도 징수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권한되고 있었거든요. 상리국 안에 보부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상민이나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갑신정변 때도 이제 뭐냐면 해상 공군을 폐지하자고 얘기했는데 상해국의 패배 많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때도 이 보부상들을 막 비판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상해국을 같은 보부상 조직들을 없애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것이 반영이 돼갖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갑오개혁 때 뭐냐면 상해국을 폐지시켜. 상해국을.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인방 조직도 폐지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보부상 세력들이 뭐냐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부 입장할 때는 이제 보부상 조직도 좀 필요했던 거야. 자기가 이제 뭐 동원하려면 뭔가 좀 일을 처리려면 그 뭔가 필요한 보부상들이 동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정부의 지원 아래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국협회가 만들어져요. 한국협회. 근데 이 한국협회는 종전에 해상공군이나 상륙국처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국협회에 소속된 그 고부상들도 일부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어떤 그런 상업세 징수라든지 특정 그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명 이제 협회라는 어떤 단체예요. 어용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뭐 해상공군이나 상륙국처럼 강대한 조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한국협회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만민공동회와 충돌하게 되죠. 그 만민공동회 충돌하면서 한국협회가 이제 만민공동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하도 지네끼리 싸워갖고 하니까 얘네들 다 같이 불렸어. 그때 이제 한국협회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예전에 상리국하고 인망을 부활해달라. 그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고종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또 이제 만민공동회하고 한국협회가 계속 싸우니까 결국에는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립협회하고 한국협회를 이제 완전히 해체시키죠. 그렇지만 이 한국협회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만민공동회를 해체하는 데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답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고종이 나중에 상리국은 개선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상리국의 준하는 기구들 새로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1899년 한국협회가 해체된 그 다음에죠. 다음에 상무회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상무회사.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에 보부상 세력들도 같이 규합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상무사를 이제 설립을 하죠. 상무회사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부상을 하고 그 밑에 상무사라는 조직을 이제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상무사 조직들은 관료 조직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예전에 상업세 징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그 권한을 주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폐단도 일어나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개항 이후에 이제 정부는 보부상의 전국적인 조직망을 관리하려고 보부청을 만들고 해상공국, 상리국 이런 단체들 기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뭐냐면 보부상들에게 특권을 주고 그다음에 이들에게 상업세 징수를 이제 하도록 했는데 이것 때문에 갑신정변 때나 동학농민운동 때 반발이 많았고 결국에 제2차 갑오개혁 때 특권 기관이었던 상리국을 폐지하고 예전에 그 보부상 조직 인방을 폐지하려고 폐지했다는 거. 그리고 한국협회라는 이제 단체를 만들었지만 이 한국협회는 해상공국과 상리국처럼 뭐냐면 특혜 기관은 아니었다는 거. 특권 기관은 아니었고 그죠. 한국협회하고 이제 만민공동회 충돌할 때 한국협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예전에 상리국과 인망을 뭐냐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들어줬고 그렇지만 이제 만민공동회에 이제 탄압하는 데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뭐냐면 한국협회가 해체된 이후에 그 다음에 1899년에 정부가 그 보부상 조직을 이제 다시 규합하기 위해서 예전 해상공국과 상리국처럼 상무회사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 밑에 상무사들이라는 보부상 단체를 가난하겠다. 통합된 단체를 가난했다는 거. 그리고 상무사는 예전처럼 이런 이제 상업세 징수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문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대한제국 시기 때 이제 이런 보부상 조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 국내부 산하에 기구 설치 경의선 철도를 이제 뭐냐면 구설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경의선 철도는 프랑스가 이제 가지고 있었죠. 프랑스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국내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프랑스가 이제 이걸 경의선 철도를 그대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다가다 이것도 잘안 됐죠. 그래서 서북철도국인가 거기에서 이제 또 하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그 일본으로 넘어가죠. 너일 전쟁 때.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화와 전차 등 근대 시설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구분 시점의 원칙에 따라서 유학 교육과 성군관을 이제 강화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뿌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동도서기에 입각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그 구한말 교육 관련된 할 때, 내용할 때좀 얘기를 다시 하고요. 자, 아울러 이제 그 유능한 실무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상공학교와 강무학교 등 각종 실업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항실 측근을 비롯한 전현직 관료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신교육을 실시했다. 사립학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만국 박람회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만국 박람회 관련된 내용도 여기 포스트에 그려진 한국 간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 때 외교 활동을 보죠. 이거 해남에 없는 내용인데 여긴 있어요. 외교 활동을 이제 좀 보면. 자, 대한제국은 열강의 이제 세력 군영 속에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래서 대한국 국제 근간호 청와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하죠.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했어요. 통상조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과거 종주권을 주장했던 청가 이제는 동등해서 이제 동등한 양국 황제의 명의로 예전에 그 어떤 그 속국과 종주국의 관계가 아니라 양국 황제의 명의로 체결을 했고, 그래서 한국사 최초로 대등한 그 뭐냐면 외교 관계였다. 네. 대중국 외교 관계였다라는 거죠. 대등한 대중국 외교관계를 의미한다. 한청 통상조약 관련된 내용이고요. 뒤이어 이제 벨기에와 덴마크와도 국교를 수립했고, 만국 우편연합, 국제적시사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1909년, 1900년대에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가했다는 거. 대한제국의 강무개혁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해 열강의 세력 군영을 배경으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었으나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그 의의와 한계죠. 자, 그래서 강무개혁이 이제 행해졌던 것이 뭐냐면 러시아, 일본의 세력 군영이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력 군영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이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너흘 전쟁 이후에 세력 군영이 깨지면서 이 개혁이 중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교 활동에서 이제 여기 없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좀 플러스 시킬게요. 여기 보면 그 당시 연해주와 간도에 교민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연해주하고 이제 간도 지역 같은 게 교민들이 많이 사니까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연해주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이 살았죠. 요게 이제 그 뭐냐면 해삼이 통상사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삼이 통상사무를 설치했다. 해삼이는 어느날 연해주를 의미해요. 연해주. 예.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주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간도 문제도 그 당시 중국하고 이제 청나라 영토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북간도 지역을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뭘 이제 파견했냐면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경무소를 이제 간청을 설치했죠. 예. 그래갖고 간도 관리사를 이제 파견하고 병계 경무소 경무 서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영역을 확보하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했고 그 뒤에 넘어가면 이제 대한제국 지향 국가 모습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제국 시기 때 국내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국내부 왕실과 관련된 항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그 국내부에서 그 강무개혁을 추진했고, 그 당시 또 이제 국가도 만들었다고 했죠. 이 독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한제국의 예국가도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예국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대한제국 성포 이후 고종은 국가의 상징물로 예국가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독일 음악가였던 프렌츠 폰 에케르트를 초빙해서 대한제국 예국가를 제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국가적 성소 장충당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장충당도 지금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충당은 을미사변 당시 순국한 시위대장 홍경웅 및 여러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세운 재단인데, 이후 추모 대상에 임오군란과 갑신연변 당시에 죽은 문신도 포함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문무관 등 많은 사람들 추모하는 국가적 성소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료 1번을 참고로 갑오개혁 시기와 대한제국 시기의 국내부의 정치적 그 성격을 비교해보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갑오개혁 시기는 국내부는 제1차 갑오개혁 때 왕실 사무를 담당한 기구에 설치되어 의정부와 분리되었다. 이는 왕실 사무와 국정업무를 분리하여 왕권을 제한한 의도였는데, 대한제국 시기 때 국내부는 대한제국 때 국내부는 의정부를 압도한 만큼 확대되어 국정 운영의 중심 기구가 되었다. 자, 이는 전제 군주제를 지향하는 대한제국의 황제권을 뒷받침한 의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자료 2번과 3번을 참고해서 2번과 3번 보여요. 네. 여기 이제 대한제국 예국가와 그다음에 장충당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 국민들 요구할 의무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전제군주제를 지향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한제국 나가서 황제의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신민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독립협회가 내세웠던 이제 그런 그것이 인민, 국민의식인데, 이게 이제 얘는 이제 그 고종은 신민의식을 내세운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은 99번이에요. 자, 미대행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미대행 교과서는 이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보면 서재필이 이제 그 당시에 돌아와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독립협회 관련된 내용이 만들고 독립신문도 발간하고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초창기 때는 관료와 지식인들을 구성을 했지만, 이제 독립운동을 세우는데 기금을 내면 누구나 회원이 될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면서 일반 국민도 점차 참여를 늘려놨고, 그 결과 이제 독립협회는 국민적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민계몽에 앞장서다 했는데, 독립협회 기간이어서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가 있고, 여기에 토론회를 이제 많이 개최했는데, 토론회 주제는 신교육진흥, 그 다음에 산업발달, 그 다음에 미신타파는 계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열강의 이권 획득 반대, 의회 설립, 민권신장 등 당면한 정치 현황도 있었다. 자, 토론회는 수백 명이 방청객이 몰려들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어 민중을 계몽하고 정치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독립협회는 전체 인원이나 관료 중심에 벗어나서 민중 입장을 대변한 단체로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있고요. 자, 만민공동의 연호 자주국권을 정교하다. 자, 고종이 항공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이후에 열강대 이권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러시아는 군사고문 재정공을 파견하고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했고, 동유럽회는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재정, 군사, 인사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여 자주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국운동 상소문을 올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나섰다. 그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인 만민공동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를 구타하는 자주국권운동을 펼쳤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현의 6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이제 그 현의 6조 내용 중에 이제 뭐쭉 있는 내용들 예전에 설명했죠. 예.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만민공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박재량 대원과 협상을 벌인 끝에 준추 관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간선 25명, 민선 25명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 독립협회가 이제 했던 이제 그 중추 관제의 그 내용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중추는 우리 역사상 최초 의회와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뭐 의미, 중추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수구 세력의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고 중추의 의결 기능이 없어지죠. 예. 중추이 폐지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예전처럼 자문기가로 돌아갔다. 의회 기능이 없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독립협회의 이제 의의와 한계를 보는데, 자, 여기 의의가 있고 이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의의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한계부터 볼게요. 독립협회는 외세 배척 운동은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던 거. 그래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까 처음에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하면서 러시아만 이제 타겟으로 공격했죠.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정서상 반감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또 이권 침탈을 이제 그 당시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러시아를 대상 삼았고 그 밖의 열강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면이 있었다. 또한 제국주의 열강과 교류를 강하면서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역점을 둔 나머지 그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진화론을 되게 많이 신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이나 의병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친일파로 이렇게 변절하죠.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자주 국권운동 상속론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 다음 대한제국과 강제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독립협회에 비롯한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압력 속에 고종이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호궁을 항공했고 이때 이제 열강들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로 가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여졌다.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의 선포 배경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부 관료와 제하의 전직 관료들은 황제가 없으면 독립이 없다라는 동양적 관념을 그 내세워 칭제 권한을 건의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고, 그냥 대한제국을 수립 선포했고, 강문화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갈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무력 충돌을 자제하기로 합의했고,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게 돼서 외세에 관해서 또 상당히 약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너일제국 이후에는 이제 일본에 이제 종속이 되죠. 그 강무개혁도 이제 뭐냐면, 그 흐지부지 되고요. 예. 자, 대한국제인데, 대한국제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좀 보면요. 고종은 초기에 독립협회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점차 독립협회가 한권을 약화시킨 걸 우려하였고, 민권을 확대하고 체제를 개혁하자는 주장을 부담을 가졌다. 이에 고종은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대한국제를 반포했고, 대한국제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의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며, 황제가 전제정치를 실시한다고 점을 명문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또한, 뭐 대한국 황제는 군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외교권, 사법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구본시청을 바탕으로 해서 강무개혁을 이제 그 진행했는데 이 구본시청 관련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면서 경제사회적 근대화를 추구하는 개량주의적 성격을 지녔다. 개혁의 방향만 놓고 보면 동도소기론과 통한다. 자, 먼저 이제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대를 통솔하게 됐고요. 군사수를 늘리고 징병제를 실시해서 장교를 육성하는 군사제도 개혁을 했다. 그렇지만 징병제 실시는 되지 않았죠. 그 밑에 이제 양전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진흥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해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무개혁은 이처럼 국가의 자주독립과 근대를 지향했지만 황제권 강화에 역점을 둔 나머지 민권을 보장하는 데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이제 해체시킨 어떤 배경이 되었던 거고 군사개혁은 황실 보호와 치안 유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 등 외국 간섭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강무개혁의 한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내용이 있어요.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석조전을 몰락한 황실의 사치에 가지고 이제 고종의 경호궁을 가면서 석조전을 이제 지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석조전을 이제 만들어놓고, 많은 이제 뭐냐면 제정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이 석조전 자체가 서양식 건축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잘 만들었어.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강, 그 뭐냐면 그래도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을 좀 많이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동료협회 대한제국 함께 가지 못한 길 해가지고 요거 내용 보시면 여기는 이 민권 어그 입헌군주제 지향 있고 여기는 신권 그다음에 그러니까 신민지라고 이제 하죠. 신민을 지칭하면서 전제군주제 지향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못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면 이게 뭐죠? 잠깐만. 아, 천재교과서네, 천재교과서.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인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